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했기 때문에 또 빠지기도 했고 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 우리가 어떤 요지에 말씀을 들었는가 잠깐만 언급을 해야 오늘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워낙 즐겁게 명절을 보내시느라고 유쾌하게 잊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듣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우선 제목이 뭐였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육체의 일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갖는 편견이 있죠.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세상에 국한된 일만 육체의 일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육체의 일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과 선한 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나친 주님의 분량 이상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 율법의 자기 의에 뿌리한 과도한 열심이 나타나다 보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연조가 오래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자기 성찰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런 육체의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절을 읽었지만 다룰 본문은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볼까요? 형제들아,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주 쓰는 그 서로에 대한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호칭의 문제에서만 멈추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상의 뛰어넘는 어떤 중요한 안타까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브라더라는 말이죠. 신세계라는 영화인가요? 보면 그 황정민 씨가 어이 브라더 그래요. 브라더. 그런 브라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관계를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한 지체요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고백이 동시에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쉽게 부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적어도 당신은 나와 한 머리를 둔 한 몸이면서 동시에 한 생명을 공유한 지체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과 신앙 고백이 같이 녹아진 호칭이에요. 간단한 단어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표정들이 어떠신가? 굉장히 듣고 부르려니까 부담이 되죠? 예,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형제들아 라는 말은 여기에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분란 속에 혹 놓여질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방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던져지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한 형제로 고백하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거를 사실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습니까? 이 3.1교회를 보통 우리가 로컬 처치라 그래요. 지상교회를 얘기하죠. 어떤 조직신학자는 이 지상교회를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하나 썼는데 전투하는 교회다. 맞아요. 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일까요? 간단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에요. 흠투성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던 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나와 한 형제가 되고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늘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 범죄의 카테고리, 범주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이 해석을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의성이 없는 그리고 습관적이지 않은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실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이 범죄의 범주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습관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죄가 드러날 때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을 좀 볼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바로잡고. 자, 앞을 보십시다. 우리가 바로잡는 일은 참 잘해요. 송 목사도 그런 쪽에 참 열심히 있어요. 잘해요. 아, 그건 틀렸어. 고쳐야 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죄한 형제가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 바로 상대를 고발하기 바쁘고 광장에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향이 뭐냐면 그 자와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건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즉, 이 더 깊은 뿌리는 너하고 난 틀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그 앞에 이 내용만큼이나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러면 1세기 시대에 헬라인들이 여기에서 사용한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개념은 어떻게 용례가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나약하고 그저 늘 떠밀려 다니고 주도권도 못 갖고 있고 항상 큰 소리 못 내고 아유,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왠지 그걸 우리는 온유하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질 당시 헬라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있어요. 저 몽골 초원에 가면 그런 야생마들 막 풀어놓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 한 마리를 사서 집에서 좀 타고 다니면서
키울렸더니 말을 들어야죠. 곱비 풀린 말처럼 들고 뛰고 장난이 아니에요. 말 타보셨나요? 이게 보기하고는 다른 게 말을 타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무서워요. 굉장히 높아요. 저는 마부가 곱비 쥔 말을 탔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곱비를 놓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 말을 훈련소 조련사에게 갖다 줬어요. 이놈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예.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한 3개월이면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맡기고 3개월 후에 왔어요. 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조련사가 이제 훈련시켰다고 하는 말을 테스트를 합니다. 저 끝에다 놓고 뛰어! 하니까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질주를 해요. 스톱! 하니까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깨익 하고 서요. 또 뛰어! 또 뜁니다. 넘어! 넘습니다. 저기 홍당무를 갖고 와! 과거에 같았으면 그걸 먹어치웠을 텐데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주인에게까지 갖고 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오! 프라우스! 뭐예요? 온유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개념은 의외로 나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잘 훈련된 절제된 덕목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가 플루에 걸려서 고열이 나요. 온몸이 펄펄 끓어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조제를 해서 약을 먹였어요. 한잠 푹 자고 일어났더니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오 프라우스, 즉 그 말은 열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이 왜 자기를 온유하다고 설명하셨을까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유보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몸으로 자기를 제한시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과정으로 자기를 밀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온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강한 자만이 펼쳐낼 수 있는 덕목입니다. 나약한 자의 덕목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광장에서 먼저 소리치지 말고 여기에 어떤 원리와 질서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자, 첫 번째는 몇 대 몇입니까? 1대1입니다.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팔 불지 말라고 말이에요. 모르고 있던 사람까지 일부러 알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1대1로만. 그런데 걔 중에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순서는 16절.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는 이 사람의 고집을 꺾지 않고 죄를 시인하지 않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도 안 들어요.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은 듣지 않죠. 안 들어요. 그럴 때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때는 공개해야 됩니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무리 지상에 유한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인 기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설립하신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 위임한 어떤 질서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감추어진 속뜻이 뭘까요? 주관적이나 감정적으로 취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내고 불내고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 뜻밖에도 이것이 의학 용어예요. 어느 계통의 의학 용어냐면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탈골되거나 골절된 뼈를 제자리로 회복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갈아끼고 잘라내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잘라내고 갈아끼고, 그건 조직이에요, 조직. 기계적인 조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명 공동체로 만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형제요, 자매로 고백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로잡고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그 교회의 모형이 된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수적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또 다른 과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겨울철이 되면 어르신들 가운데 얼음판에 미끄덩 해가지고 그냥 엉덩방아를 찌시면은 그냥 타박상만 입고 말 텐데 몸을 보호한다 합시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짚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부러집니다. 이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이 뼈의 조밀대도 떨어지잖아요.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부러져요. 그러면 팔은 왼팔이 부러졌는데 이걸 어디다 걸러매고 들어오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목에다가 걸러매고 목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목만 수고를 하나요? 온몸이 긴장을 가지고 왼팔이 회복될 때까지 에너지를 나눠줘야 돼요. 조심시키고. 보세요. 이 왼팔이 부러지고 통증이 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게 한 몸이라는 사인이 어디서 옵니까? 옆에 오른팔이 아야 팔 아파 저절로 갑니다. 이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관계고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게 짐을 서로 지는 태도예요. 믿습니까? 자,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사명만 주시고 비전만 주시기 위해 설립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지금 경향의 패턴에 휘말려 있는가 하면 교회가 사명단체처럼 탈바꿈이 돼 있어요. 사명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는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얹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된 그 사역이 선교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것은 중요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정말 1년 넉 달씩, 여름 겨울 두 달씩 선교를 나가다 보면 어떤 젊은이는 이제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요. 가자니까. 진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한 번, 두 번 따라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요. 감격을 하고 인생을 보는 초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뜻밖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라는 비전과 사명을 하도록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은혜는 뭘까요? 본인이 크는 겁니다. 본인이 자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영적인 성숙이라는 눈금이 생기는 거죠. 이겁니다. 교회에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에 주실까? 이걸 이제 우리는 과제, 숙제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다 학창시절을 겪고 있고 겪었겠지만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죠. 숙제만큼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과제가 어디 있어요?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하고 이제 종례 시간에 거의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자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꼭 어떤 녀석이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한 대 패주고 싶죠. 애들인지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왜 내줍니까? 그 숙제 받아다가 선생님이 그 뭐 하겠어요?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숙제를 받아든 학생들이 그 숙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숙제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은 힘겹게 버겁게 주는 법이에요. 만만한 숙제는 없어요. 그러면 실력이 크질 않기 때문에. 아니 초등학교 졸업할 아이에게 어느 선생님이 구구단에 외워와라 이런 숙제를 누가 냅니까? 그걸 뭐하러 냅니까? 그런 숙제는 안 내요. 자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가끔은 참 풀기 어려운 난제를 안게 되고 숙제를 떠안게 돼요. 지금도 풀어야 될 과제가 있죠? 자,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으로 남을 이렇게 지적할 때 한 손가락을 가리켜요. 한 손가락을.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남 한 번 비판하고 한 번 지적할 때 세 번은 자기를 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내가 이제 만든 해석이지만 예? 손가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 문제의 과제의 의미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탄이 제일 쉬운 방법은 교회 분쟁 일으켜서 찢어발기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은 가장 악한 죄가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부딪히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부딪히면 인간은 본성상 끝장을 봐야 끝이 납니다. 절대 타협이나 이해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짐을 서로 지는 과정이요.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에 과제를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서로 지라는 말이 5절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2절은 서로 지라.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다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함께 져야만 하는 공동의 짐이 있죠. 선교, 훈련, 함께 져야 되는 공동의 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짐을 함께 져야 되는데 모두가 대원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이제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하고 다녀왔는데 준비위원장이 있습니다. 준비위원장. 그리고 담당 교육자가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여덟 군데 흩어져 이제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준비위원장이 예를 또 드는 거예요. 예. 예입니다. 예. 저 반티 및 밀림의 어느 한 교회만 가서 거기서만 사역을 하면 캄보디아 전체 사역이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만 맡긴 포지션이 있다고요. 담임 목사가 맡은 포지션은 뭐예요? 마지막 책임의 자리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양떼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회 A서부터 G까지 1서부터 100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그럼 교회 돌아가겠어요? 어떤 분은 설교 끝나자마자 하루 종일 재정부실 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재정부실. 제가 직접 봤어요. 집사님들이 돈 잘 세나 그거 뭐 보시려고 그러는지 그 모습도 안 좋고 그건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일을 질 때 전체가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얘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서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이면서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이미지는 아니죠. 우린 법하면 일단 거부감이 많아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내내 매일 등장했던 주제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법. 그래서 우린 기록된 문서의 개념으로 이 법을 이해합니다. 노모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 그리스도의 법, 노모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시대에 노모스라는 용례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원리, 질서, 의식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법이에요. 내 안에 의식화가 되고 내 안에 원리가 되고 내 안에 질서가 된 게 법이에요. 노모스. 이것은 문자로 조항을 만들어 제시하는 법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재가 되는 싸움이 훨씬 어려워요. 무엇을 하는 거는 그걸 하면 되고 이거 안 하면 돼요. 그게 율법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법조항을 말하는 노모스가 아니고 원리, 질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십자가에 꽃피어 나타난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영성 집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불쌍히 여기사. 근데 그 단어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갖는 역설은
우린 보통 불쌍히 여긴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왔죠. 갑과 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자가 덜한 자를 베풀고 수혜를 주고 도와주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다시 베풀고 수혜를 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본성적으로 상대화를 시켜가지고 나랑 분리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광장에서 소리치는 작업이에요. 쉬워요, 그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절망과 실수와 고통과 아픔을 내 입장으로 전이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기에 십자가의 제단에 죽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말도 우리의 물량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취하라는 말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결과를 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결과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가 누리는 상태를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에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그 원리, 그분이 걸으셨던 그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제시하는 게 기독교라면 너무 살기가 쉬워요. 죽차 봉사하는 것이 또 식당 봉사하는 것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신앙의 행동이라면 우리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훨씬 이게 원리로 들어올 때는 내 전인생 전 삶의 영역이 내가 어떤 존재로 그 문제들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에 확대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은 의미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실인이라는 뜻인데 나실인의 그 출처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내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허락하신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생명의 자리 그분에게 묶여졌어요. 어느 날 존재가 된 겁니다. 헌신이 되어진 거예요. 구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어휘 자체가 맞지 않고 이미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노모스, 그 법 안에 그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확인하고 누릴 성취될 덕목으로 새롭게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기대, 우리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기대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번째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 형제를, 이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광장에서 소리치기보다는 서로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은 선교가 있죠. 군선교, 수도권 선교, 또 한 주간 살아갈 일상의 자질구리한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순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취하는 누림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